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국가별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. 어떤 나라가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은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 나라, 중국. 11.4kg. 중국도 많이 먹네요. 대륙이라 그런지. 그렇죠, 그것도 있겠죠. 두 번째 나라, 일본. 13.6kg. 저는 생선만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닭고기도 먹네요. 세 번째, 한국. 15.4kg. 치킨. 그치, 치킨이. 치킨을 많이 먹으니까. 네 번째, 캐나다. 33.0kg. 다섯 번째, 아르헨티나. 35.1kg. 남미의 닭이 그렇게 많아요. 그러니까. 여섯 번째, 브라질. 38.7kg. 한국에서 이렇게 치킨집에 배달시키면 순살 같은 게 거의 브라질 산이에요. 그러네. 일곱 번째, 미국. 44.5kg. 미국은 뭐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치킨 너겟, 그렇죠. 뭐 이런 거, 패티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것 같고. 여덟 번째, 이스라엘. 63.0kg. 의외죠. 그렇죠.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? 한국에 거의 한 4배? 이렇게 먹네요. 치맥, 치킨의 나라 한국보다 더 많이 먹다니. 뭘 드시지? 그니까. OECD 평균 27.5kg. 세계 평균 13.2kg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평균 이상인 거네요? 거의 뭐 평균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안 먹는 편이에요. 아, 그러네요. 생각보다. 아, 그러네요. 치킨집이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. 의외네요.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먹을까?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배고프죠? 네. 저도 배고픕니다. 어느 나라나 닭은 맛있나 봐요. 앞으로 더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